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원 선생님입니다. 자, 이어서 만원사 고전시가의 우리가 지금 어휘를 바탕으로 해석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만원사의 내용과 보다 조금 더 많이 내용을 다뤄서 만원사를 통해서 고전시가 해석 연습을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그 만원사에 대한 아주 그냥 간단한 지식 몇 개만 좀 이제 알고 갑시다. 첫 번째, 만원사는 조선의 후기에 쓰여진 유배가사입니다. 두 번째, 보면 이제 조선 전기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미인곡, 그리고 송미인곡, 그리고 만분가 이렇게 전기에는 이렇게 세 개 정도 작품이 좀 유명했고요. 주로 이제 유배 와서 임금님에 대한 그리움을 좀 많이 담았다. 그런데 이 만원사는 조선 후기의 어떤 경향,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거, 그걸 좀 반영해가지고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유배 생활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예요. 사실적이라는 거는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묘사 같은 것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이제 부연 설명하자면 공간이 좀 되니까, 이 양반이 관리였어요. 관리인데 중급 관리. 고급 그런 고관 대작이 아니었고 중급 정도 되는 그런 관리인데 관직을 수행하던 중에 그만 이제 술도 먹고 기생집 가고 그런 것도 우리가 주색잡기라 그래요. 주색잡기에 빠져 그만 돈이 모자라니까 나랏돈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국고를 충낸 죄로 34살 때, 젊은 나이죠. 저기 전라남도 추자도라는 먼 섬에 추자도에 유배를 갔습니다. 귀양 가서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자신의 지은 죄를 반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를 좀 이제 글씨를 좀 작게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봐봐. 조선 후기의 유배가사는 전기의 유배가사와 좀 다르게, 전기에는 이렇게 임금님에 대한 그리움을 담겨 있다면, 후기에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작품은 특히 유배 생활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것이 좀 특이하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앞부분 여기 좀 보겠습니다. 전략이 되게 길어요.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 부분 보면, 이거는 이제 유배 온 상황입니다. 유배 온 상황에서 자신의 옷차림새를
본 거야. 근데 그게 꼭 좋지만은 않아. 부정적이야. 한숨이 나와. 아, 옷차림새를 보니 한숨이 나와. 제대로 옷을 못 입고 있는 거지. 보니까 남방 염천 남쪽이잖아. 염천이면 이 불화자가 두 개잖아. 엄청 더운 거야. 찌는 날에 보통 보면 막 반바지도 입고 좀 이제 얇은 옷도 입고 할 텐데 빨지 못한 누비바지, 누비바지가 겨울에 입는 겨울 바지예요. 이 양반이 겨울의 유배를 떠나가지고 계속 이제 한 벌로만 옷 한 벌로만 옷 한 벌로 사계절을 지내는 거야. 사계절을 지내는 겁니다. 돈이 없나? 그렇기도 하고요. 원래 유배 오면 원래 여러분들 원래 유배를 오면요 보통은 이제 보통은 고관 대작들이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들이 막 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면 곧 이제 유배 풀려나면 다시 올라가면 정승급이니까 그 유배지에서의 사또들이나 그 고을의 사람들이 이것저것 잘 챙겨줘요. 나중에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말 그대로 유배 갔지만 되게 쉬는 거야. 뭐 주변에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막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양반은 중급관리라고 그랬잖아. 중급관리고 그 죄명이 좀 파렴치범이잖아. 국고를 흉낸 죄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도 안 도와준 거야. 그래가지고 옷도 안 해주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고생고생 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그래서 왜 빨지 못했어? 옷이 한 벌밖에 없으니까 그러지. 진짜 되게 고통스럽잖아. 봐봐. 이 부분이 이제 고통스러운 거야. 고통이 나오는 거야. 땀이 막 여름에 땀 나잖아. 때가 막 쩔고. 그랬더니 그 옷이 굴뚝 막는 덕석인가. 덕석은 이게 이제 여러분 방석 있잖아. 방석. 방석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야. 내 바지가 땀도 배고 때도 차가지고 딱딱해져가지고 굴뚝 막는 덕석과 같다라는 거야. 비유하자면. 아 그래 덥고 때가 막 쩔어가지고 검게 다 변해버리고 근데 그런 거는 괜찮은데 아 냄새가 너무 좀 이제 막 쉰내 땀내 다 날 거 아니야. 어찌하리 냄새는 어찌하리 덥고 검은 거는 참을 수 있어도 냄새는 진짜 못 참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 신세야 참 불쌍히도 되었구나. 이 가련이는 불쌍히도 되었구나. 손잡고 반기는 집 내 안이 가없더니. 이거는 이제 과거에 유배 오기 전의 생활이에요. 유배 오기 전의 생활이에요. 유배 오기 전에 잘 나갈 때 안 좋은 날이 이쪽으로 와주세요. 우리 집 오늘 맛있는 거 많이 있어요. 손잡고 반기는 집을 야 나 오늘 딴 데 갈 거야 하고 막 이제 튕겼던 거지 아니 갔더니 등 밀어 내치는 집 구차하게라는 말은 좀 이제 불쌍하게 원래는 이제 말이나 행동이 떳떳하거나 버젓하지 못하다, 좀 이제 뭐랄까 당당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당당하지 못하게 빌어 있는 거야. 원래 이제 여기 보면 계속 이어서 보면은 유배지는 그 지역의 어느 한 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럼 요 집에 내가 이제 문감방이나 새들어 살면 요 집주인이 좀 이제 잘해주거나 그래야 되는데 얘는 지금 파렴치범이 있으니까 집주인이 별로 잘 안 챙겨주는 거야. 밥도 뭐 제대로 안 주고 막 무시하고
무시하고 막 그래.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과거라면, 과거라면 얘는 지금 현재의 생활이고, 유배지에서 생활하는 집이야. 생활하는 집에서 굉장히 좀 이제 등 밀어서 내처럼 나가, 뭐 여기서 밥 벌어 와, 돈 벌어 와. 여기 보면 앞에 나가 앞에 부분 보면은 뭐 바닷가니까 물고기도 잡아 와라, 뭐 해라, 뭐 해라 하는데 재주가 있나? 못하지. 그래가지고 사내끼도 꼬고 못 하는데 잘 안 돼. 그래가지고 막 죽으려고 하고 막 그래.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그래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과거와 현재의 그런 어떤 그런 대조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옥식 진찬, 귀하고 맛이 좋은 온갖 음식, 과거. 어디 두고, 맥반 염장, 보리밥에 소금국이다. 요거는, 네, 초라한 음식 되는 거죠. 음식이 무슨 일이냐. 옛날에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리밥에 소금을 먹고 있고, 참, 내 신세 참, 못했다, 진짜. 또, 옷도 그래요. 금의 화자. 아름답게 수놓은 비단. 옷, 이제 옷. 어디 두고. 현순 백결. 요게 시대 누더기 옷이에요. 누더기 옷. 이거 입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못 먹고, 못 입고, 또 이제 못 씻고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건지, 죽어서 귀신인 건지, 참, 그래서 이제 귀신인가라는 말에서 자신의 현재 처지가 참 볼품 없고, 초라한 모양이라는 어떤 한탄, 이렇게 볼 수 있죠. 말하는 거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생긴 거는 귀신이다. 아, 내 신세 참 볼품 없다. 한숨만 나오고, 눈물 나고, 눈물 끝에 너무 기가 막히는 거야. 어이가 없는 거야. 이 상황이 현실이 인정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 웃음만 나와. 이때 웃음이라는 건 아무래도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자조적 웃음이 되는 것이고요. 미친 사람 되었구나.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보니 어이없어가지고 혼자 막 하고 있는 게 미친놈이라는 거지. 그만큼 이제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아, 보리가을. 이 가을이 계절의 가을이 아니고요. 보리를 이제 수확하는 거예요. 거두어드리는 거. 왜 가을을 우리가 왜 가실한다. 가실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수확한다라는 말입니다. 보리가을 맥풍, 보리 위를 스치는 바람이 서늘하다. 그래서 서늘하다니까 가을이고요. 그 전이니까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앞산, 뒷산에 황금이다, 단풍이겠죠? 펼쳤으니 지게를 벗어놓고 전간에, 이거는 화자가 아니고요. 화자가 아니고 주변에, 유배지에서의 주변에, 유배지에서의 농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지게 벗어놓고 전간, 밭 사이니까 밭 사이에서 굽는다라는 말은 몸을 이제 구부렸다, 사이에서 몸을 구부렸다, 폈다, 일하면서예요. 그러니까 밭 사이에서 농부들이 뭐 풀을 맨다거나 작물을 심는다거나 할 때 몸을 구부렸다, 폈다 이렇게 하겠죠. 한가히 배는 농부, 묻노라 저 농부야, 저 농부한테 이제 말을 건네는 방식입니다. 뒤에 이제 농부가 말하는 게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미리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밥 위에 보리단술. 밥도 먹고 일하다가 이제 새참 때면 밥 먹죠. 보리단술 술도 몇 그릇 먹었느냐. 배불러 죽겠, 너 부럽다라는 부러움이
부러움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못 먹으니까. 청풍, 맑은 바람에 취한 얼굴, 깨운들 무엇 다리 해가지고 밥 먹고 좀 한숨 자잖아요. 깨울 필요 없고 연연히 해마다 풍년이 드니 해마다 보리를 베어 수확을 해서 마당에 두드리고 마당에서 이제 타작을 하는 거죠. 용정에 쓸어내어. 용정이라는 거는 절구예요. 절구. 절구에 곡식을 찍고 낫알을 쓸어내어. 나달. 나달을 이제 그 밥, 톨, 알갱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제 밥도 하고 술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풍년이 드니까 원래 풍년이 안 들면 밥만 먹기에도 부족하니까 술을 못 만들어요. 그런데 풍년이 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술도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이건 농부의 생활이 여유롭고 풍요로운 거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한편으로 화자의 심리는 부럽다. 부러움의 심리를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밥 먹어 배부르고 술 먹어 취한 후에 한포 고복, 요거 한자성어예요. 기억해 주시고, 잔뜩 먹고 배를 두드린다. 요게 바로 아무 근심 걱정 없는 태평성대를 의미하고요. 격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평성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풍년이 들어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즐기는 노래입니다를 부르는가 하고 딱 이제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말을 했어요. 농사의 좋은 흥미. 농사의 좋은 흥미라는 거는 욕심 없이 농사짓는 삶의 즐거움을 내가 저런 줄 알았더라면 안 그랬을 텐데 후회가 좀 깔려 있는 거예요. 후회.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공명, 부정적 가치죠. 속세에서의 어떤 가침, 속세의 부정적 가치. 벼슬하고 막 그랬잖아요. 왜? 탐하지 말고 구하지 말고 벼슬 안 하고 그냥 선비로서 농사 짓고 그랬을 텐데 탐치 말고 농사 열심히 지을 걸. 백운이 즐기는 줄. 이때 즐기는을 좀 이제 해석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즐거운 줄로 의미로 하면 좀 더 좋아요. 네, 잠시 에어컨 소리가 났습니다. 백운이 흰 구름이에요. 보통 우리가 구름 하면은 좋은 의미로 욕심 없는 삶이거든요. 흰 구름이니까 조금 더 이게 순수하잖아. 순수 플러스 욕심 없는 인 거야. 그러니까 화자가 바랐던 그런 삶인 거죠. 그런데 청운이 알았으면, 청운은 보통 푸른 구름이라 그래가지고 속세에서의 출세라든가 그런 것들, 부귀 공명을 추구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욕심 없는 삶이 좋은 줄을 내가 예전에 알았더라면 뭐 안 했을 텐데. 그래서 탐화 봉접, 꽃을 탐해서 벌과 나비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좀 부정적인 속세에서 욕심을 부렸던 화자를 이제 의미하고요. 내가 망나, 그물이에요. 근데 그물이라는 거는 좀 비유적으로 한 거죠. 그 국고를 횡령해서 국법에 의해 처벌을 받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욕심 없이 사는 게 좋은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법에 걸릴 일이 없었을 텐데, 걸리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어제 옳던 말이 오늘에야 웬 줄 알고. 그러니까 어제 옳던 말은 과거예요. 과거의 어떤
속세, 욕심을 추구했던 그런 삶이죠. 그때는 이게 옳은 줄 알았어. 근데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그게 다 잘못임을 깨달았어요. 그죠? 잘못 다 깨달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없다 하려면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스스로에게 조금 이제 뭐랄까 약간 좀 이제 나도 내가 그거를 다 알고 한 건데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안 했을 텐데 그때 미처 몰랐었어. 나름 자기 변명을 좀 이제 길게 좀 늘어놓는 장면이 여기부터 펼쳐집니다. 호랑이한테 물릴 줄 알았으면 깊은 산에 내가 들어갔겠어? 내가 호랑이한테 물릴 줄 알았나? 또 떨어질 줄 알았으면 높은 나무에 내가 올라갔겠어? 떨어질 줄 알았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벼슬 했잖아. 벼슬 살이 하면서 국고를 축 내서 결국 이제 유배를 왔잖아. 내가 벼슬살이해서 내가 유배할 줄 알았나? 내가 그렇게 잘못될 줄 알았나?라는 그런 후회, 반성을 이렇게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천둥 칠 줄 알았으면 잠든 누에 올렸겠어? 그러니까 이제 천둥 치면 잠든 누에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떨어지잖아. 그리고 천둥 칠 줄 알았으면 내가 누에를 올리지 않았을 텐데라는 소리야. 이 해석이 조금 이제 그렇게 되네. 파선 배가 이제 뒤집어질 줄 알았으면 세금을 그렇게 실은 배를 내가 움직였겠어?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했겠어? 안 했지? 걸릴 줄 알았나? 걸릴 줄 알았으면 이제 국고 축낸 죄로 내가 걸릴 줄 알았으면 벼슬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했을 텐데, 에휴, 내가 잘못했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 실수할 줄 알았으면, 내기장기 내가 뒀겠어? 응? 너 실수할 줄 알았나? 내기장기 뒀겠어? 죄 지을 줄 알았으면, 이게 포인트죠. 내가 공명탕심, 속세에서의 욕심입니다. 내가 했겠어? 응? 그래서 아까 그 요 말. 걸릴 줄 알았으면 내가 벼슬 했겠어? 안 했을 텐데. 해가지고 내가 괜히 걸려가지고 고생이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다. 속세에서의 욕심을 부려서요. 욕심을 부려 공명을 탐해 죄를 지었던 일에 대한 반성이 있는 구절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 볼게요. 세상의 귀향이 나뿐이며 인간의 이별이 나 혼자냐? 나 혼자 아니다. 귀향 간 사람 많고 이별한 사람 나 말고도 많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신의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소부의 소무라는 사람 여기 보세요. 중국 전환시대의 충신인데요. 흉노라는 오랑캐에 잡혀져 19년간 억류되었다가 귀국했는데 절개를 굳게 지킨 공으로 존속국이라는 벼슬에 임명됐대요. 그러니까 소무라는 사람도 북해 가서 고생했는데 언젠가 돌아오지 않았냐. 나도 돌아갈 거다. 이런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 혼자 이 고생이 귀불기 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함. 설마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어? 나 혼자 이 고생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어? 돌아오겠지 설마? 설마 돌아오겠지.
설마 돌아갈 수는 있겠지? 있겠지? 뭐 이런 어떤 기대가 있는 것이죠.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 마음 붙여 시름을 잊으리라. 그러니까 유배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참 곧 울고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해가지고 근심을 좀 잊을 거야 해서 한 일이 뒤에 내용 보면 자연 속에서 한가하게 지내는 일로 시름을 좀 잊으려고 해요. 그래서 나타나 손에 쥐고 뒤통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절적 배경에 계절이 나와요. 계절. 풍상이라는 말은 가을인데 서리가 내릴 가을이니까 늦가을을 말해요. 풍상이 섞어치니 모든 사물이 다 좀 으스스하고 쓸쓸하다. 그 만물의 그 주변의 풍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천고절, 천고, 오랜 세월의 절개 지켜온 푸른 대나무. 대나무는 봄빛이 혼자다. 이때 봄빛이라고 해서 계절이 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나무의 이파리가, 대나무의 잎이 늘 푸르잖아요. 그 대나무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곧은 대나무를 뽑아내서 가지를 낫으로 쳐서 다듬으니 발가옥 단인데 한 어른 키 정도의 낚싯대를 만들어서 아유 좋은 품 되겠구나 해서 좋은 낚싯대 잘 만들었는데 지금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고 낚싯대를 하나 만들었네요. 그 다음에 낚시하러 가야 되겠죠. 청월치 노끈 가는 중에 낚시며 둘러매고 이웃집 아이들아 오늘이 날이 좋다. 낚시하기 참 좋은 날이다. 바람도 안 불고 물결도 고요하고 고기가 물릴 때라 고기가 막 많이 물을 때가 보통 이제 뭐 낚시할 때가 좋죠. 낚시를 함께 가자 해서 청유형 하고 있고요. 여기 새바람은 동풍을 말해요. 사립 모자 쓰고 망해 집신을 쪼여 신고 이건 이제 나갈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조대로 내려가니 대바람 한가하다. 대나무 하고 또 이제 바람도 부는데 한가하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두 개는 이제 묶어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이지만 자연과 아까 자연에서 일하면서 이제 속세의 어떤 시름을 유배에서의 고통을 잊는다고 했잖아요. 자연과 버타하며 시름을 풀어보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원근산천, 멀고 가까웠고 산천 자연이죠. 홍일이 떠 있으니 붉은 해예요. 이거는 이제 붉은 해이고 아마도 해질 역해 노을을 의미하는 거죠. 만경창파 한없이 넓고 넓은 바다는 뭐다 금빛이라 노을빛이 쫙 깔려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낚시했잖아요. 낚시를 드리우고 무심히 앉았으니 무심히라는 말이 아무 생각 없이가 아니라 욕심 없이 앉아 있으니 은민 옥척 큰 물고기가 절로 막 물어요. 근데 구태여 내 마음이 취어 물고기를 잡으려는 어떤 뭐랄까 욕심이 아니고 의취를 취함이라 그 의지와 취향을 내가 취하려고 낚시를 한 거다. 그래서 의취라는 말은 아마도 자연에서의
욕심 없는 삶. 욕심 없는 삶을 내가 취하려고 낚시하는 거지, 고기를 잡으려는 어떤 그런 속세의 욕심 때문에 낚시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낚시를, 낙대를 떨쳐드니, 낙대를 이제 딱 이제 위로 올렸어요. 사면에 잠든 백구. 여러분, 백구는 흰 갈매기라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무라일체, 무라일체,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재라 그랬죠? 무라일체, 자연과 내가 하나. 내 낚싯대 그림자에 저, 백구죠. 백구를 잡을 줄로만 여겨서 다 놀라날겠구나. 놀라날겠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낚싯대를 딱 이렇게 드니까 백구가 나 자기 잡는 줄 알고 놀라서 날겠다고 화자가 짐작하는 거죠. 그런데 백구야 날지마, 백구야 날지마. 여기서 이제 이것도 이제 백구한테 말을 건네는 방식이고, 성상, 성상은 이제 임금이에요. 버리시니, 버리시니라는 말은 유배온 처지인 거, 유배온 상황인 거죠. 유배온 처지, 유배온 상황이다. 너를 쫓아 여기 왔다. 내가 이제 유배 왔는데, 이제부터는 자연과 함께 할 거거든. 내가 너를 쫓아서 여기 왔어. 너 좋아서 여기 온 거야. 이제 어떤 유배에서의 자기 생활을 좀 이제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본디 영물이야. 너 인간과 한 되게 친한 그런 동물이잖아. 너 내 마음 몰라? 내 마음 알잖아. 내가 너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닌 거 알잖아. 평소에 곱던 님을, 임금이죠. 천리의 이별하고 유배 왔어요. 사랑한 큰 이와 그림을 견딜 순간, 아이고 임금이 보고 싶고 그런 것이죠. 이건 이제 그 이것이 바로 이제 임금님에 대한 충성, 충성심. 뭐 한자로 말하면 일편단심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못 견디고, 그리움도 못 견디고, 아, 나 힘들어. 그래서 수심, 근심하는 마음, 임금님 보고 싶은 마음이 첩첩 겹겹이 쌓여서 내 마음을 둘 데 없어. 내 마음은 지금 힘들거든. 그래서 흥 없는 일간죽, 그러니까 흥이 없는 일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내가 즐겨하지 않는 낚싯대를 이렇게 들었어. 내가 원래 낚시를 좋아해서 한 게 아니고 하도 심심하니까 이거라도 해보려고 한 거야. 너 너무 그렇게 내가 낚싯대 들었다고 너 잡으려고 너 오해하지 마는데, 오해하지 마. 나 이거 별로 즐거워하지 않아. 내가 아무런 할 일 없이 내가 이거 들었거든. 그리고 아까 내가 너 봤잖아. 내가 물고기도 내가 잡을 마음이 없었는데, 하물며 더욱 내가 너를 잡겠느냐? 너 안 잡는다. 너 안 잡는다. 그래도 못 믿겠어? 야, 그럼 너 가진 긴 부리로 내 가슴을 콕콕 쪼아. 내 가슴 속에 붉은 마음. 일편단심이에요. 이거는 이제 임금에 대한 충성심 되겠습니다. 붉은 마음을 쾌히 내어 볼 양이면, 내가 붉은 마음을 쾌히 흥겹게 아주 그냥 신속히 쾌활이 즉시 내가 꺼내볼게. 네가 알 거야. 내가 고기 잡을 생각도 없고 없는데 너도 잡을 생각이 없거든. 내가 딱 하나밖에 없어. 내 마음에는 임금님에 대한 충성심밖에 없어. 네가 당연히 알걸. 나 공명도 다 던져버렸거든. 속세에서 욕심 다 던져버렸고 임금님의 은혜를 갖고 싶어. 반사 유에 풀려서 임금님께 충성 다 바치고 싶어. 근데 갚을 법도 있거니와, 갚을 법도 있거니야, 갚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사이에 일 없으니, 유배 온 사이, 유배지 사이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내 마음을
임금님께 드러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성세, 태평성세의 한민, 한가로운 백성이 돼서 너를 쫓아 왔다 갔다 할 거야. 임금님, 근데 언젠가는 내가 유배지 풀리면 갚을 건데, 지금은 유배지 안 풀렸으니까, 여기서 내가 뭐 할 게 없으니까, 임금님의 어떤 그런, 태평성대의 백성 돼가지고, 내가 너랑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월을 좀, 보내려고 해. 그러니 너 가면 안 돼. 나 지금 심심하단 말이야. 날 보고 가지 마. 네 친구 되고 싶어. 라는 화자의 소망을 좀 엿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백구한테 말을 걸면서 내가 원래는 임금의 충성심 밖에 없는데 너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 해서 백구를 통해서 우리는 화자의 연군 지정,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연군 지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로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만원사인데요. 여러분들 조금 이제 보충 설명을 쌤 조금만 더 필기를 조금만 더 할 테니까요. 작품에 대한 어떤 그런 전반적인 정보니까 좀 필기 한번 해봅시다. 예, 파란색으로 쓸게요. 자, 여기 보면은 먼저 1번 만원사의 전체 시상 전개. 자, 첫 번째 귀양 온 신세에 대한 한탄. 두 번째 과거사에 대한 회상. 세 번째 유배지로 향하는 여정. 네 번째 유배 생활에 대한 묘사. 이때 묘사는 사실적이라고 했지요. 고통스럽게. 다섯 번째 유배에서 풀려나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요. 파란색으로 쓸까요? 네. 두 번째 정보는 이 만원사 하나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원사의 연작 구성의 내용이 어떻게 됐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우선 만원사는 위에서 봤듯이 간단하게 유배 생활의 고통스러움과 이에 대한 한탄,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만원사가 있고 또 만원사 답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원사에 대한 리플라이. 그래서 유배지의 주민이 만원사의 화자에게 이렇게 건네는 위로의 말입니다.
세 번째, 사부모. 부모님을 생각하는 내용이란 뜻이고요. 사백부. 백부는 이제 큰 아버지고요. 다음에 사처. 아내를 생각한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사자. 자식을 생각하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화자가 부모님 백부, 큰아버지라 그랬죠? 백부, 아내, 자식 등에 대한 심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후기가 조금 붙어 있는데요. 유배지의 한 백성이 화자가 방면되어 풀려났다는 얘기죠. 방면되어 돌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는 내용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로 이제 만원사가 전체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소리고요. 이게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결국에는 이 작품이 어떻게 흘러나와가지고 궁중에 들어가서 궁녀에게 이 내용이 전해졌나 봐요. 근데 궁녀가 내용이 너무 불쌍하니까, 아이고 불쌍한 안 좋은 날이 하면서 막 울고 있으니까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무슨 일이야? 실은 안 좋은 나으리가 이렇게 했는데 되게 불쌍해요 전하 하니까 임금님 보고 그래? 고생한 것 같네. 여봐 이 정도면 고생한 것 같지? 야 유배지에서 그럼 오라 그래 해가지고 이 작품 때문에 이제 유배지에서 풀려났다라는 그런 스토리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원사에 대해서 일부 공부했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만원사의 다른 파트도 공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